뒷모습부터 분주해 보이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뭔가를 부지런히 튀겨냅니다. 네모 반듯하게 모양까지 잡아 튀겨내는 이것은 뭘까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만드는 거예요? 파파 만드는 거. 염색이 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맛. 명절이나 제사에서 빠지지 않는 한과입니다. 강릉의 한 마을. 지난 여름부터 부지런히 명절 준비를 해왔다는데요. 통마다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한과 재료입니다. 저는 한과 만들기 제일 처음 작업해놓은, 딱 반죽해놓은 걸 말려서 냉동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찹쌀을 숙성시킨 후 건조시켜 만든 반대기. 이것을 기름에 튀겨내 한과를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좀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네요. 딱딱이 말렸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불리는 작업이에요. 네. 여기 불려갖고 1차로 그다음에 여기 그냥 놓는데. 딱딱하게 건조된 반대기를 100도씨의 기름에 1차로 불려준 다음 더 높은 온도의 기름으로 옮겨주는데요. 이때 부풀며 커지는 반죽을 눌러 모양을 잡아줍니다. 모양이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평평하게. 예전에 손으로 이렇게 늙었는데 그건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 반듯반듯해야지 엿받을 때도 좋고.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며 부풀어 오를 때 재빨리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튀겨내는 장비가 어딘가 좀 특이합니다. 긴 쇠막대에 숟가락을 달아놓은 모습인데요. 기름에 너무 가까이 가서 뜨겁잖아. 근데 여기 되게 뜨거워요. 기름 온도는 얼마나 돼요? 이거 온도요? 보통 한 240도 정도 되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과의 모양을 잡아주는 기름 온도는 약 240도.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다 보니 안전을 위해 제작한 도구랍니다. 한과의 모양을 잡아 튀겨준 후 부서지지 않도록 힘 조절을 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튀김이 끝나고 나면 조청을 묻혀 튀밥을 붙여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조청은 한과의 앞뒤 구석구석 골고루 발라줘야 한답니다. 손에 거의 힘을 빼고 발라야 돼요. 너무 이게 너무 연해서 펜슬만 만져도 금방 부서져요. 부서지지 않게 조청을 잘 바른 다음 티밥을 붙이는데요. 이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넣었을 때 재빨리 티밥을 붙여주고 섞어주고 그래야지 예쁘게 잘려요. 조청이 굳기 전에 재빨리 골고루 붙여야 한답니다. 바삭하지만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고소한 한과는 이렇게 손맛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작업이다 보니 크기도 모양도 조금씩 다른 한과. 그래서 포장도 까다롭다네요. 맞지 않으니까, 이 지수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게 까다롭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켜가는 전통의 맛을 정성스레 담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뭐 항상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 이거 드시면서 뭐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과자 맛있다는 얘기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달콤하고 고소한 한과처럼 받는 이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